라스트 저렇게 풀로 예.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군요. 예, 그렇죠. 오. 겁도 없다. 집에 살 때 정말 무서웠어요. 근데 그런 생각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. 머릿속에는 랍스타 잘 익혀야 된다.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. 자, 랍스타가 바로 냄비에 들어갔습니다. 네. 그 뜨거운 물에 바로 투입됐습니다. 네. 둥둥 떠 있는 게 뭐죠, 둥둥? 고추씨하고 레몬을 네. 집어넣어서 네. 이제 잡내를 좀 없애주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네. 기본적으로 삶을 때도. 네. 그리고 박정현 씨는 어마어마한 버터를 지금 먼저 사용하셨어요. 네. 버터도요? 아, 시금치. 머리를 좋아지게 네. 하는 데 도움이 되는. 엄마한테 속아서 계속 시금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와. 오. 오, 칼질 잘하시네. 박정현 씨 칼질 잘한다. 칼질에도 느낌을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하신 티가 또 나시는 것 같고 약간은 경계심이 조금 들었습니다. 와! 속도감 있게! 이야! 형 역시 딜이에요? 딜이에요? 아니 칼날이! 그 뭐예요? 칼날이 도마에서 떨어지질 않아요! 와, 칼질 잘하신다. 아니 저런 커팅법이 있습니까? 칼질이 정말... 소리도 안 나요! 빠르네요.